그러면 이제 사람이 왜 질병에 걸리는가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우리 몸이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뭔가가 고장이 났다는 것인데 그 고장이 났다는 것은 이 너무나 변화가 다양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또 질병이 걸리고 나면은 고치기도 힘들고요. 그러면 그거에 우리 일반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인 내 몸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상적인 내 몸을 알고 있으면 조금의 변화도 이것은 질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수정하고 바로 수정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상적인 내 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인간은 생물이라 그랬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 활동을 하는 모든 개체는 외부와 내부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피부 안쪽은 내부, 피부 바깥쪽은 외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싸고 온도만 잘 유지를 시켜주면 사람은 저절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침입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입이 있고 항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입에서 항문까지의 소화기관은 내부일까요, 외부일까요? 내부, 뱃속에 있으니까.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공기가 통합니다, 그죠? 뚫려 있습니다. 여기도 상피입니다. 외부로 칩니다. 예, 왜그 얘기를 하냐 하면 외부에서 내부로 침입을 하려면은 그 방어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경에 국경 수비대가 있듯이 우리 몸의 외부에는 전부 수비하는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도 그렇고 이 소화기 표면도 그렇고 호흡기, 폐 기관지도 그렇고 전부 방어 능력이 있는데 그 첫째 방어가 면역 기능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독소를 잡아먹고 녹여버리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것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유산균입니다. 이 내장 속에도 유산균이 있고 피부에도 유산균이 있고 심지어는 여성 생식기에도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적당한 산도를 표면을 유지함으로써 또이 유산균이 전체를 덮고 있음으로써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회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식중독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 것은 그 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속에 있는 이 유산균이라든지 면역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걸린 사람은 이게 뚫린 거죠, 방어벽이. 예. 그리고 우리 몸이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가 하나밖에 없는 단세포 생물에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공기도 먹고 싸기도 하고 영양분도 먹고 또 배출하기도 하고 뭐 적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도 하고 그런데 60조 개나 되는 여러 개의 세포가 모였다는 것은 각자 할 일을 나눴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는 세포 또는 호흡만 하는 세포, 생식만 하는 세포, 팔을 흔드는 세포 이렇게 나눴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각자 할 일을 함으로써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잘못되면 또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체가 하나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위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질병의 뿌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폐 호흡에 잘못이 있는지 또는 자세에 잘못이 있는지 혹은 뭔가를 잘못 먹었는지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몸이란 것은 잘 먹어주고 잘 싸고 잘 호흡하고 생식을 잘 유지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한 군데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수리해 줄수 있는 완벽한 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수리 시스템을 가지고 완벽한 항상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람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뇌는 85%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물의 의미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내 몸속에 있는 물이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되는가에 의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섭취해서
두 개를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냅니다. 에너지를 내야 우리가 37도, 36.5도의 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내고 나면은 항상 남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자동차가 기름을 떼고 나면 매연이 남습니다. 그죠? 예.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CO2나 또는 물, 뭐 여러 가지 찌꺼기가 나옵니다. 예. 이런 찌꺼기를 우리는 독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독소가 발생하는데 이 독소가 몸속에 계속 쌓이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 쌓이지 못하게 막아내는 것이 콩팥입니다. 콩팥에서 우리 몸에 있는 물을 계속 걸러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나빠진다든지, 그러니까 당뇨병이 오래되고 혹은 고혈압이 오래되면은 대부분 투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것인데 그때부터는 치료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독소가 또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주로 간에서 발생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난 다음에 영양을 흡수한 다음에 보내는 곳이 1차적으로 간입니다. 모든 혈관이 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 대장 위에 있는 혈관에서 이 음식물의 영양분을 섭취한 다음에는 전부 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뭐 간이 나쁠 때는 과식하지 마라, 뭐 술 먹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독소를 섭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간은 이제 1차적으로 같이 묻어오는 세균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은 나눠가지고 콩팥으로 보내고, 또 써야 할 것은 저장하기도 하고